직접 본 사례인데,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건 아니고요. 어떤 분하고 이제 저보다 높은 사람 같이 갔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가갖고 기중이관이 엄청 쇠를 딱 잡고 있는데 이분이 아무도 없는데 이건 뭐지 하고 딱 건네. 그게 한 10톤쯤 되는 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어떤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말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모르면 건들질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또 많이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동의 오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숙련 기반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규칙 위반 오류가 있고 지식 기반 오류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물론 다른 분류 방법도 많은데 숙련 기반 오류는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실수. 당연히 나는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자기는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실제는 숙련 기반 오류를 가진 경우에 사고가 가장 클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집단 숙련 기반 오류. 아, 참 말이 좀 어렵지만요. 전체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챌린지 오브 폭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 챌린저가 폭발한 사고가 작은 밸브가 센 건데 그 전에도 계속 샜어요. 그러니까 다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은 날씨나 모든 조건이 딱 맞아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사고가 돼서 챌린저가 폭발한 거예요. 물론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만 어떤 숙련 기반 오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규칙 위반 오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호등 안 지키는 겁니다. 제가 9번을 갔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어. 오늘도 안 날 거야. 그러면 왜 그런 규칙을 위반하느냐? 이 숙련 기반하고는 좀 틀려요. 규칙을 위반하는 원인은 효율성 때문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누군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엄청 빨리 가고 속도를 위반하고 가면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속으로 저 XX. 근데 지금은 딱 쳐다보면 사정이 있겠지. 뭐가 급하거나 화장실 가야 되거나. 근데 그런 효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규칙을 위반합니다. 근데 지식 기반 위반은 참 제가 그걸 몰라서 나는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그런데 왜냐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뭐 전자레인지에 쇠류된 그릇에 넣어서 넣는 거야.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빠바박 하면서 그런 것들 뭐 차 문을 열 때 뭐 어떻게 하면 뭐 손이 찐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지 못한 사고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은 아주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업주도 노동자들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다칩니다만은 저는 뭐 이렇게 어떤 그 효율 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차 문을 닫다가 제 머리를 친다거나 손을 안 빼고 한다거나 뭐 뭘 하다 떨어뜨린다거나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한 번에 저는 꼭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갖고 이동할 때 저것도 갖고 저쪽으로 가야지 생각을 그거부터 해요. 저쪽에 갈 때 저기 가서 양말 벗고 뭐를 갖고 와야지 이 생각이 항상 효율에 먼저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가는데 그것이 산업 현장의 원인은 아니고 산업 현장의 문제는 어딘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근데 이 위험이라는 놈이요. 생산이나 품질이나 원가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왜냐면 생산은 10개 세동 생산하던 게 9개밖에 안 나와. 문제 있네. 품질은 검사를 하거나 고객한테 가서 불량이라고 연락이 와. 원가는 뭐 기름이 얼마 들어갖고 뭐가도 근데 이 안전은 얘네들이 숨어 있어요. 말을 안 해, 자식들이. 그리고 결과도 뭐로 하냐면
아, 이번 달에 안전사고 뭐 몇 목표 3건인데 5건 났습니다. 다친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은 워닝이 없어요. 워닝이. 워닝도 우리가 그러니까 경고도 사람이 찾아야 되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같이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관심이 없으면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많이 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관심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관심 있는 거하고 제가 관심 있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관심 있는 거하고 아이가 관심 있는 거하고 회사도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가 관심을 가지죠. 그러면 관심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그럼 리더가 관심을 가지면 관심의 폭이 엄청 커지고 어느 교수님은 그 안전에 대한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매일 한번 현장을 봐라. 그건 매일 한번 안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얘기해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탑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 관심이 없으면 똑같지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아이들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관심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안전 교육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뭐 처음 온 사람은 몇 시간, 분기별로 몇 시간, 그 다음에 그것도 직종이 맞고 몇 시간 규정을 딱 정해놨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뒤집어 보면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 안 시키니까. 자,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도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교육이 우리가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뭐 성범죄범들 팔찌 치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에서 교육한다라고 그 사람이 안 할까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은 교육에 의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길다라고.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안전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노동자에 대한 내 작업자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자가 무슨 일을 하고 이 작업자의 의식 수준은 어떻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지 법적으로 10시간 하라 그랬는데도 법적인 거 지켜야 돼요. 근데 10시간 한다고 10시간 동안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20시간 한다고 안전이 줍니까? 아, 줍니다. 왜냐하면 10시간 하던 거 20시간 하면 그 10시간 교육 시간 때는 사고 안 나니까. 여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만 한다고 효과가 팍팍 나타나는 거 아니고 우리 현장과 우리 근로자, 노동자와 맞는 맞춤형 교육이 돼줘야 된다. 그런데 하기 싫으니까 아무거나 다 틀어주고 그 다음에 철강회사에서 전자회사에서 난 사고 사례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효과가 아무리 오래 해도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런 거하고 비슷하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나는 그리고 싶은데 아버지는 법대 가라고 그러고 나는 음악 하고 싶은데 의대 가라고 하고 그 교육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냥 뭐 우리는 전자회사인데 철강회사 거 갖다 놓고 야 이렇게 끔찍하니까 그런 거는 한 번으로는 좋게요. 철강회사는 쓴물 때문에 이런 사고도 막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조심해야 돼. 그거는 어떤 충격요법에 한 번 정도는 좋겠는데 시간이 길다 그래서 효과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